방금 전에 수사에게 얘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신받다가 죽을 뻔했대요. 내가 수사에 걸려서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. 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삼산을 돌고 이제 큰 용궁을 돈단 말이에요. 그냥 도는데 거기서 용궁에서 이제 막 신을 내려 딱 장군님의 저 앞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데 들어와야 자기를 받는다는 거야. 보면 나를 받으려면 들어오래. 나는 그래서 방금씩 다 집어던지고 들어갔지. 집어던지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꺼내주는 거야. 나를 뒤집 보냈지. 그 안에서 진짜 30분을 나는 몰랐어. 솔직히 한 10분은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무도 나를 제어해 줄 사람이 없었어.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무당들이 기도하다 죽는다는 게 아 이래서 죽는구나. 그럼 장군님이 아니라 귀신을 흘린 거야. 귀신이지. 어떻게 그 장군님 어디 들어와서 그 들어와서 봐도 그러니까 귀신에 홀린 거예요? 홀린 거지. 그게 수사리야. 그게 수사리 감기면 내가 몰라 그거를. 나를 받으려면 들어와라 그래. 얼씨구 나고 들어와. 아무도 안 건져. 아무도 안 건져서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정신 들어갖고 나와야 되겠다고.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때 죽지 않았을까. 갑자기 막 물에서 뭔가 땡기는 기운이 있으면 안 되지. 절대 가면 안. 그래서 신선생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애동들은 당연히 믿지. 받으라고 들어오라니까 들어가는 것 뿐이지. 나도 그때는 오라고 했으니까 들어간 거고.